성은마을 운동회가 2년 만에 개최돼 축제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성읍 취타대가 우승을 목표로 경연대회 지역 예선에 출전했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성읍마을에서 119 자율소방대의 활약상을 밀착카메라에서 살펴봅니다. 성읍마을 앵커 기자를 뽑는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5명의 동네 기자가 선발됐습니다. 이번 성읍뉴스 앵커 채용을 두고 특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미숙 기자가 단독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지금 이곳은 정의연성 남문 앞인데요. 성읍마을 TV 뉴스룸을 위해서 제작된 특설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동네 방송 프로젝트의 대장정을 오늘 이곳에서 장식하게 됐는데요. 먼저 오늘 저와 함께 뉴스를 이끌어주실 마을 앵커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 앵커 고경부입니다. 75년 살면서 카메라 앞에서 앵커가 돼보기는 처음인데요. 쑥스럽고 긴장되지만 서울마을 주민을 대표해서 마을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내주십시오. 우리 고경부 앵커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도 불안합니다. 전혀 안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첫 소식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마을에 오랜만에 활기를 불어넣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읍마을 운동장에서 주민 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김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시죠. 고즈넉한 성읍마을에 취타대의 나발소리가 우렁차게 울립니다. 지난 6월 12일 성읍마을 운동장에서는 못닥들 없어 영주산의 소풍가게 못닥축제가 취타데이 행진 속에 성대한 축제의 막이 올려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모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지 못했었는데 모처럼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농촌축제 영주산의 소풍가게 현장이 되겠습니다. 2년 만에 개최되는 마을 축제인 만큼 남녀노소 약 4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며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몇 년 동안 묶여 있다가 오늘 드디어 성읍리에 진짜 우리 그 이장님이 아주 엄청난 그 노력 끝에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성읍의 옛 역사를 기록하는 추억의 사진 전시회와 더불어 전통 음식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며 마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자! 올해 성읍마을과 인연을 맺게 된 가수 배동성님의 흥겨운 축하 공연까지 이어지며 축제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흥이 넘치는 축제 현장에서 성읍마을 기자 김명호였습니다. 네, 김명호 기자였습니다. 우리 마을 취타대가 사인이 스타를 찾아라 제주 지역 예선에 출전했습니다. 총 13팀이 참가했는데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송신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숨은 아마추어 어르신 문화예술가들이 끼와 재능을 펼치는 대규모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총 13개 팀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펼칩니다. 성읍민속 마을에서는 마을 대표로 취타대가 제주 지역 예선에 참여했는데요. 순수 주민들로만 구성된 전국 최초의 인간 취타대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예, 네. 낮에는 일을 하시다가 저녁에 와서 연습을 틈틈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이라든가 이제 거리 행진이라든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을 2008년부터 14년 동안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 악기를 매주 연습하며 이번 경연에서 전국 우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순서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태가? 아, 콩닥콩닥해. 아, 콩닥콩닥해요? 아, 이왕이면 1등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네. 1등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저 높은 고지를 향하여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그리고 드디어 성읍민속마을 치타데이 차례입니다. 치타 집사의 우렁찬 외침으로 치타데이 공연이 시작됩니다. 치타는 국가 주요 재래악으로 쓰이며 현재에도 국군 전통 의장대가 의전 행사에 대치타를 연주해오고 있습니다. 성읍민속마을 치타대 역시 전국 최초의 민간 치타대로서 그 명맥을 빛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1등은 라이징 스타상 제주 전통 민속 보존합니다. 제주 지역 예선의 우승은 제주 전통 민속 보존회에게 돌아갔습니다. 성읍 민속마을 치타대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우수상을 탄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성읍 치타대 합동 야예 공연장에서 기자 송심자였습니다. 합동 야예 공연장에서 기자 송심자였습니다. 네, 공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그러니까 치타대 동아리 활동하시는 일반 주민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과가 끝난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이번 대회는 본선이 진출하지 못해 아쉽지만 성읍리 치타대의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치타대 동아리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성읍 마을에서 제작하는 신개념 동네 방송 프로젝트 성읍 뉴스에서 성읍 뉴스죠. 네, 뉴스. 네, 활약할 기자와 앵커를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 정말 열띤 경쟁 끝에 다섯 명의 기자가 선발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읍 마을 놀래실내 커뮤니티 센터에 흥겨운 대회가 벌어집니다. 정답을 맞추고 상품을 탄 참가자들은 재라지게 흥겨운 춤을 춥니다. 이곳은 바로 7월 12일에 열린 특별한 퀴즈대회 현장인데요. 성읍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방송, 신개념 동네방송 프로젝트 성읍뉴스에서 활동할 기자 앵커 선발대회입니다. 청년네 부녀의 마을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4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는데요. 10시 1반! 방송인 배동성, 아나운서 윤영미의 사회로 열띤 선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상식 퀴즈 발성, 발음 콘테스트, 체력 테스트 등을 거쳐 최종 5명의 마을 기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자, 앵커빈 기자 선발대 최종 우승자는요? 김미수! 그리고 저 김미숙이 마을 기자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열정상! 열정상은 깍침의 춘폐 송심자 회장에! 어울리지를 않네요!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쌀 탔다. 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잘 많이 알아보고 체험해보고 해서 방송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만큼 마을 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기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 김미숙이 우승을 차지했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성읍마을 뉴스 김미숙 기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회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이 앵커로 선발됐다는 특채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어서 김미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12일 기자 앵커 선발대회 현장입니다. 마을 주민 약 40여 명이 참여하여 경쟁을 펼칠 만큼 나름 치열했던 대회였습니다. 공개적인 행사로 개최되었고 퀴즈 대회를 거쳐 5명의 기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현수막에도 명확히 서문마을 기자 앵커 선발대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읍 뉴스 앵커는 이 대회에서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읍 마을, 네. 마을 앵커로 선발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뒷말들이 무성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타워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주민 11명이 기자에 선발됐고 뽑히신 분들 모두 열심히 취재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갑자기 앵커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뽑히신 건가 좀 의아했죠. 능력 위주의 특별 선발이라는 주장과 마을 모 개발위원회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견. 낙하산? 글쎄요. 낙하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충분하게 할 그런 역량도 가지고 계시고 필요해서 뽑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작진이 앵커 채용을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요 진행을 아버님께서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하산 특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거 보니까 사실 앵커님이 잘하는 것 같기도 해 마씨. 당사자인 앵커님 해명 한번 해주십시오. 성읍마을 뉴스 김미숙이었습니다. 네, 당사자가 지금 제 옆에 계신데요. 고경부 앵커는 사실 누가 봐도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하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왜 한숨을 쉬십니까? 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시에 저도 선발 대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후보로 참여하지 못한 지금 말문이 막히신 겁니까? 안 나오잖아요. 자막 자막에서 잘 안 나오는데요. 아니 자막 없어도 방송 잘 하시잖아요. 기분이 좋으시죠? 예, 네,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고 앵커님. 며칠 뒤에 방송국 제작진이 찾아와서 네, 앵커를 제안하더군요. 네. 왜 굳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 이해했지만 수차례 정중히 부탁을 하니까. 네. 아내도 옆에서 호응을 해줘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방송 제작진의 눈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자, 여러분 잘하신다는 예, 표현으로 박수 좀 보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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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분히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어요. 앵커 특채 논란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전통 가옥인 초가가 보존되는 성읍리에는 사고 예방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자율 소방대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부녀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율 소방대 대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미숙 기자가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읍 119 지역센터 앞에 나와 있는 김미숙 기자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들이 화재에 소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읍 우용소방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성읍 우소대는 한 달에 두 번 코로나19 방역과 주택점검 그리고 소화기 보급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 소지 대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심폐소생술 강의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디 밭에 갔다 옵니까? 아이고, 밭에만 갑니까? 어머. 마트에 일도 허래 갔다 오고. 검수 일로 당일에 더운 데 왔구나 해. 예게. 충실해야 돼요, 마심 소방대. 소화기는 대원님, 이 소화기는 어디로 가져가실 건가요? 우리 마을에 어르신네나 소화기 없는 집에 갖다 드릴 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디 차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
네, 계십니까? 불편한 데는 어디일까? 이게 소리 나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거든요. 목소리 이상이 있는 것과 시끄러움. 선이 끊어진 맛이. 예. 보면 어르신들이 이 단선이 돼서 작동이 안 되기도 하지만 조금만 열이 나거나 뭐 했을 때 갑자기 울어버리면 본인들이 답답하시거나 불편해서 이거를 꺼버리기도 하세요. 단선시켜버리기도 하고 건전지를 빼버리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세요. 이런 거 저희가 점검 다니면서 확인해드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는 단선이 됐다고 해서 새로 교체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막 연기 나고 그러면 저게 울릴 거라 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어오네 신고해줄 거보다 저는 저기 감지기 이상 어수다 해? 너무 기분 좋아. 동사람들이랑 축해지니까. 우리 이 초가집을 보면은 초가집이 지붕이 벽도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고 이 지붕이 지금 이게 제주도 말로 새라고 하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뜯어지는데 근데 이거 누가 가다가 이게 담배꽁초라도 휙 던지면 불이 확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불이 번지면 이 집을 다 뜯어야 돼요.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화재에 아주 취약합니다. 성읍 민속마을은 1984년 6월에 지금 중요 민속자료로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 문화재가 소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저희 성읍 의소대도 그분들의 일환으로서 매일 주택점검도 매 달마다 주택점검도 하고 소화기 보급도 하고 감지기도 아까 확인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한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정의한교는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소화전함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수! 물가! 물 잘 나옴수가? 잘 나옴수다. 아, 예. 이상 없지? 예. 이상 없지가? 예. 이상 없지가? 회장님? 이게 소방차가 왔을 때 소방차에 바로 연결해서 이거를 화재 진압할 때 쓰는 소화전이거든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안 해주면 이게 녹이가든가나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취재가 이렇게 방송이 안 나가고 하면 마을 분들도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한 달에 두 번 꼭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 있잖아요. 성읍 민속마을 살고 있는 모든 여성분이면 다 되고 특히 우리 미숙이 앵커님 같이 미모가 장착이 돼야 돼. 예. 알겠습니다. 의소대원들이 대부분 성읍 마을 주민이고 생업이 있음에도 마을 문화재와 유산을 지키며 마을 공동체를 이어가려는 마음과 의지, 열정이 충분합니다. 성읍 의소대 파이팅! 이상 성읍 기자 김미숙입니다. 성읍마을 뉴스룸이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영우 팽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드라마에 등장해서 유명해진 팽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도 오래된 팽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600년이 훌쩍 넘겼으니 우영우 나우보다 나이가 많고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팽나무를 제주어로 폭낭이라고 합니다. 바닷바람에도 끄떡없는 폭낭은 제주도 어느 마을에서건 만날 수 있는 친숙한 나무입니다. 저 나무 타고 앉는 사람이 없고 기쁜 날 저 나무 아래서 잔치 한번 앉는 사람이 없고 간절할 때 기도 한번 안 한 사람이 없다. 시원한 쉼터를 만들어주고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주는 오래된 나무 우영우 나무의 열풍은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정의원 도읍지 500년인 역사가 깃든 성읍이 통랑이 무척이나 귀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물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성읍마을 뉴스룸 1부를 마치겠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